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란 단서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핵 보유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이 뚫린 뒤부터 확전, 전쟁 준비, 그리고 이번에는 핵 보유까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대통령이 핵 무장론까지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연일 강경해졌습니다. 군의 응징과 보복, 확전도 각오하라고 주문했고 전쟁 준비도 말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4일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이어 핵 보유까지 나온 겁니다. 당장 야당에선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섣부른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핵폭탄입니다. 자체 핵을 보유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북핵 위험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 무장론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핵 무장은 북한을 의식한 의지의 표현이라지만 대통령이 연이어 직접 핵을 언급하는 게 안보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자체 핵무장 발언의 경우 핵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엔 반대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이 비확산 체제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결국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의 개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잇따른 핵 관련 발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위기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인 만큼 윤 대통령의 관련 언급만으로도 대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방위비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이 자신들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녀 방위비를 증액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당장 야당은 일본 극우 세력 주장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일본은 최근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방위 전략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지만 바로 옆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주장을 펼치자 야당에선 우리나라 대통령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거나 일본 극우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동북아 군비 경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안보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로 영내 평화가 깨지는 상황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며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